갑니다. 다크소울 2 이어서 가도록 하죠. 매주로 156. 이거 끝물이잖아요. 끝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다 깼는데. 예, 이제 그것만 보면 돼요. 보스만 잡으면 되는데, 최종 보스만. 어딨는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그거 좀 해보죠. 이제 쌍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 게임, 쌍수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나 2회차 하면은, 다음 거 할지도 모르겠고, 다음에 2회차를 들어갈지 모르겠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은, 들어가더라도 쌍수를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능력치가 지금 높은 상황이니까, 지금 해볼게요. 뭘 하느냐면, 능력치가, 아,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쌍수. 이렇게. 자, 무게는, 무게는 되게 빵빵하네? 다리 바꿀까? 아, 좋아요. 빵빵하네. 괜찮네요? 이제 가서 좀 써보죠. 우리 만만한 거인한테 갑니다. 지금 갖고 놀다가 최종 보스 잡고, 아니, 최종 보스 원투 해버리면은 물량이 없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봐야죠. 쌍수도 깨도 되고. 어떻게 치는 거더라? 이한 소리. 아, 잠깐. 센 건가? 잠깐만요, 잠깐만. 일단은 두대 쳐서 천, 네 대죠, 정확히 말하면. 쳐봐야겠다. 이제 300. 이제 300 들어가요. 500. 지구력이 많이 닿는 거야. 더 쳐봐야겠네요. 미친놈들 있네? 이제 안 되지. 이제 그 정도는 안 되지. 이거 뭔가 멋있다. 대검 두개 들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뭔가 느낌? 양손. 오, 한 방이야? 좋은데? 이게 하나가 업그레이드 안된 거라서 그만큼 더 낮은 것도 있어요. 특대검도 두 개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한 방. 너도 한 방. 아니네?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쪽. 쪽. 자, 잘 가시죠. 제법이야. 내려. 잡을 만한 게 없네. 많이 세서. 체인메일. 괜찮다. 딜 괜찮네. 딜안 나온다고 징징대지 말고 이걸 쓸걸 그랬어. 거미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더 세겠지. 단순하게 더 셈인데. 근데 이걸 이렇게 휘두를 수가 있나? 힘이 세지긴 했구나. 처음에 그 해골로 시작해가지고 검도 제대로 못 들고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 휘둘리는 감이 있긴 한데, 이제 양손에 대검 하나씩 들수 있게 됐네요. 자, 이동을 해서 일단 마을로 가자. 이거 약은 바르면은 두개다 바르는 건가? 해보자. 자, 바르면은 하나만 발라나? 오른손에 있는 무기 바르는 거였죠? 발라봐야겠지. 아, 하나 바르네. 한번더 바르면은. 한번더 바르도 하나 바르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반대쪽으로 옮기면은. 옮기면 사라지고. 그렇구나. 볼까? 둘다 CC네?
얘가 약간 공격력에서 좋다. 일단은 둘다 좋은 아이템이네요. 자, 나 그 뭐냐. 그럼 이거 이제 바를 필요 없네? 아, 바를 필요 있긴 하겠는데, 그 전만큼 효율은 안 나오겠네요? 상수 좀 애매하다. 난 상수 전용 모션 같은 것도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스카이림급인데? 덩어리 하나 더 필요해? 아, 그래? People these days. 덩어리 뭐 없냐? Well. 아,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아, 진짜 도움이 안 돼. Mind your manners. 자, 그럼 그만 놀고 가죠. 최종 보스 어딘지 들었습니다. 어디였더라? 아, 맞아. 거기 부부 있는데, 원래는 부부를 쓰러뜨리면은 최종 보스가 나온다고 해요. 내가 진행을 너무 안한 상태로 가서 부부를 잡아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가서 한번 보죠. 최종 보스 어떻게 생겼나? 우석이 없는데. 아니야, 뭐 4천원 정도는 그냥 갖다 버려. 시야? 갑자기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갑자기? 얘는 뭐 상관없는데? 번개 필요 없으니까 요한 일단 들고 가죠. 왕의 반지 갑니다. 있어야 열리니까. 뭐 멋있는데 루? 약간 조잡하긴 한데 사실 검이 두개 달라서 좀 그렇다. 이거 지금 강화 7강짜리 검이 이게 두 개면은 멋질 텐데 이게 좀 검이 좀 가벼워 보이네. 반대쪽 거보다 반대쪽 거 약간 더 길기도 하고. 왜 그렇게 들고 가는 거야? 두 개를 다 목에다 이렇게 메고 볼까? 달리면은 이렇게 재고 가면 되잖아. 왜어 뭐야 이렇게 되는구나. 하긴 두 개를 들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보기 디스코이지라면. 진짜 안개 있네? 아, 절대 못 믿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가보면 알겠죠? 우리 반 호르트 얘 저번에 나왔던가? 일단 혼자서 가죠. 저희 저번에 나온 거볼 필요 없으니까. 자, 들어와서 새로운 게 있죠? 저번에 이게 안 나왔었죠? 그냥 바로 보스전이었는데. 프레데터 저 같은 머리를. 와, 진짜 리치 같은 거죠? 예. 야, 있어 보인다 색이지. 어떻게 나올 거야? 왜, 뭐하는 거야? 진짜냐? 거리가 있네. 이거 아차차! 저주 광선이야? 노래 나와, 노래. 노래 당연히 나오겠지, 각기 때문에. 먹어주고. 무려 진짜. 300 일단은. 약간 딜레이 있네. 한번 더! 아니야. 그렇게 안 세다? 이 정도 쓰거든. 오! 뭐야, 호구잖아? 그냥 붙어서 때리면 될것 같은데? 얘 원거리를 붙어있는데도 쓰네, 그냥? 아, 그거구나, 이거, 그거. 저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근데? 뭐 있나?
이게 설마 쌍그로 센 건가? 원래 이렇게 센 게 아닌가? 너무 얘 너무 좀 빈틈빈틈데? 죽었잖아.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어 지금이야. 뭐야? 뭔데? 뭐야? 아 잠깐만요. 아니. 아이. 역대급으로 호구보스인데? 아니 가까이 가서 그냥 때리는데 얘가 못 안 때려요. 그냥 레이저 쏘고. 뭐야? 왕자로 갑니다. 아니 당연히 페이지 2 있을 줄 알았는데 DLC 보스가 너무 화려해서 그런 건가? DLC를 하고 와서 그런가? 아, 걔네죠. 그 영혼 들어가면은 싸우는 애들. 귀엽다. 쟤는 저 하나 안 껴왔는 애 있는데 저기 왼쪽에. You who link the fire. You who bear the curse. Once the fire is linked, souls will flourish anew, and all of this will play out again. It is your choice to embrace. 나 이거 킨지 10분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쌍수 한번 보고 온다 그러고 보고 지금 온 건데 설마 원투에서 분량 안 나오진 않겠지 생각했는데 설마 이건 너무 심했잖아. 너무 좀 호구로 나왔잖아요. 아. 소울 몇 주째? 뭐가 있겠죠? 예. 네. 아, 지금 저기 Great Sovereign, take your throne. 이게 왕자야? 좀 돌멩이에다가 돌멩이가 왕자야. 바이 깎아놓은 걸 갖고 또 왕자라 그러면 어떡해. 아, 왜 이러냐 이게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What lies ahead? Only you can see. 이걸 잠깐 끝났는데 일단 끝난 거죠 이거. 크레딧 올라가고 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 크레딧 보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제 유튜브에다가 그게 있어요. 누가 그 화터불 눌렀을 때 막 팡 하면서 나오는 애 있잖아요. 걔가 보스로 나온다고 최종 보스 잡으면은 그 스포를 해서 내가 차단한 사람이 있는데 뭐지?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아니 난 뭐야? 아 이벤트 거쳐야 돼요? 아 귀찮네 거. 아 귀찮네 거. 잠깐만요. 아 잠시 뭐야 이거? 너무 좀 심했다 마지막 보스 근데 이거. 아 뭐야 이거. 원제의 탐구자 안딜 얘인가? 아 그 회상에 나오는 걔가 얘야? 아 뭐야 일단 안 나면 어떡해.
아, 벤드릭을 잡았으면 벤드릭이 누구더라? 걘데 그 칼든 애잖아. 벤드릭 왕. 아, 나 그럼 DLC 다 깼으니까 다 하고 하면은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아 모르겠다. 어제 표정 보사는 걔잖아요. 그 나샹드라 걔. 그러면 다 된 거죠 뭐. 그죠? 아이템 좀 강화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개털이. 아 근데 마지막 보스 좀 심했다. 나 그 보고 멀리서 좀 보고 갑자기 막 저주 걸리는 거 보면서 왜 있잖아요. 옛날에 그랜드 체이스에서 막 지금 내비두면은 한 번에 직사시키는 나 그런 거 있을 줄 알고 좀 쫄았는데 가니까 마법은 개뿔 손에서 뭐 데스빔 같은 거 나오고 데스빔 심지어 가까이 가면 맞지도 않고 나도 느리게 해서 다 때릴 거 다 때리고 스태미나 없어서 아 이거 맞았구나 싶은데 스태미나 찬 다음에 굴러도 피해지더라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그 부부 나왔을 때가 진짜 걔네가 진짜 셌고 부부랑 원래 연전을 해야 어려운 건데 내가 부부를 따로 잡아서 그런가 보다. 아 씨. 모르겠다. 이거 프레드 언제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뭐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 요즘 게임 많이 엔딩을 봤기 때문에. 아 다 꺼왔네. 솔직히 해본 다음이면은 해본 한번 이게 먼저 해봤던 사람들은 디샹드라 저거 한 대도 안 바꾸겠는데?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아유 무슨 CEO 나오면 몰래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엔드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심지어 이거 번역도 안 됐어. 아니 번역 해놓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네요. 이거 스팀 스팀 한글 패치인데 번역도 안 했냐 이거를? 자기 이름인데? 아 스팀 한글 패치 다른 사람이 했나? 얘네 게임에서 한 게 아니라? 코리아도 나온다 마지막. 코리아 아닌가 저거? 아 노래 되게 좋다. 아, 근데 한번 듣고 더 듣고 싶진 않다. 아 그만 나와. 무슨 다 끝난 것처럼 쭉 하고 내려가다가 계속 이거 띄엄쓰게 해서 여백이 미루가. 야 자체 한 그런데 엔딩 크레딧이 안 돼 있네. 그건 되지 않나요? 그 하프라이프. 하프라이프 되지 않나? 하프라이프 재밌게 썼는데. 3에서 5분이요? 나 분량 안 나올까봐 일부러 니샹드라를 약하게 만들었네. 사람들 분량 못 뽑을까봐 니샹드라 보고 한 3분 5분 이거 하려고. 똑똑해. 진짜 이거 언제? 아, 저 그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김에 아, 이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유튜브 댓글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사람을 할 것 없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아, 댓글은 디지몬 댓글이 도배를 돼 있네요. 어, 참. 디지몬 댓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영상 하나에 30개 달려있네. 30개 넘는 것도 있고. 나 지금 이게 아니라 사실 좀 밀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어떻게 짜냐면은 모바일 게임이랑 스팀 게임을 이렇게 5대5로 짜는데 보통 아니 스팀 게임을 좀 더 비율 높여서 6대4로 짜던가 하는데 다크솔 끝나서 이 자리에 스팀 게임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워킹데드랑 포탈2 같은 것도 있는데 너무 좀 옛 것이고 워킹데드는 한글 패치도 안 한 관계로 포탈 톤론 자체지만 그 자리에 일단은 뭐 없나? 스팀 들어가서 잠깐 봐야겠다.
스팀 한글 패치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아, 너무 귀찮은 게 너무 좀 불편해서, 어떤 게임은 한글 패치를 하면은 시스템에 손을 댔다면서 이게 밴 되는 것도 있어서. 어디 뭐 이번에 뭐야. 주말 끝난 지가 언젠데 주말 무료 플레이가 아직 더 있어? 배급사의 주말? 아, 주말! 주말에 세일 했다가 안 팔려가지고 지금 계속 파는 것 같은데? 데드 아일랜드. 이거 복합적인 평가네? 아, 내 꼴통이야. 아, 다크소울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이거 뭔 게임이야. 되게 오래 했는데, 다크소울 그래도. 아쉽다. 매물 이렇게 지어버리나? 대체로 공룡들 잠 못 잡기 힘든 게임이다. 아, 닥소3도 있죠? 근데 닥소를 또 하고 싶진 않고요, 바로. 닥소 약간 좀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한번 키면은 내가 분량을 짜서 한 1시간 하고 한 3편에서 2편 올려야겠다 싶으면은 계속해서 5편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어서. 이제 끝났나 보다. 야,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 많았구나. 다 게임이죠. 예. 해보니까 정말 재밌게 한 게임인데, 다크소울2.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계속 걸러서 했었죠? 격일로. 이노티아보다 안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약간 고생을 했던 게임인데. 마음으로. 소문만큼 어렵진 않았어요, 다크소울2. 계승하는 자 도전과제. 나 앉아있지 않았을까? 레벨업 해도 이제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뭐 좀 사죠. 무기를 강화시키고 싶은데 강화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써볼까? 제대로 써. 뭐 하는 거 없냐? 아씨 몸이 안 돼. You've been well. 사실 이거 회차 진행이 있는데 제한이 있어서 이거를 아이템을 다 처음부터 모아야 되는데. 이거 원래 무한이었어요? 아니 다른 거는 고정인데. 아, 여기까지 무한이었나? 덩어리가 없어서 못 만든 거였는데. 열도만 사자. 사고. 어이, 마인즈. 나나나나나. 깨면 뭐한대요? 됐다. 됐다. 어디 이것도 해볼까? 좋아요. 어, 좋은데? 근데 저거만 뭐한대요? 아, 그렇단 거는. 아. 뭐시기, 어디 가서 좀 테스트를 해보지? 테스트 할 만한 데 없나? 난 좀 밝은 데가 좋은데. 역시 하얀 데로 가야 되나? 어디서 보더라? 여기서 볼까? 여기서 보자. 쌍수 양쪽 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크레이모드 했어요. 그러면 치바이엔더 테스트 좀 해보고. 아, 너무 이거 좀. 25분 지났잖아. 어디 갔어? 나와. 딜이 좀 들어가는 게 좀 엉성한 것 같다. 녹철 그럼 쌍수가 돼요? 어디 하나 맞는. 아! 아우. 아, 상수 좀 내 취향이 아닌데, 여기 상수? 좀 빠르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 물론 무거운 거미니 그렇다 쳐도 좀 그렇네요. 나 그 뭐 업그레이드 했죠? 튼튼한 거 업그레이드 했던 것 같은데?
그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똑같이 생겼어. 그냥가. 이것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써봐야죠. 들어와. 오, 멋있긴 하다, 거미. 좀 빠르기도 하고. 익숙해지고 있네, 이 느림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느림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야, 그거 멋있는데? 얼음 작업. 언제 들어왔어? 얘는 진짜 어디서 나오는 걸까? 못 봤는데? 어디서 있던 거야? 문 밖에서 나왔죠? 근데 뭐 이런 거 볼 때가 아니라 이미 다 깨버렸기 때문에. 아,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엔딩 후 이벤트 같은 거에는 그게 흥미가 안 가요. 이미 깨버리면은, 깨기 전에 좀 늘려놓던가 해야 되는데. 이미 이건 많이 늘어난 거, 이거는 사실 플랫템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보죠. 자, 방금 엄청난 걸 봐버린 것 같은데. 2회차를 시작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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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아, 야 뭐야 뭐야 미쳤다 지금 어떡해? 야야야 여기 어딨어? 갑자기 이런다? 아, 왜 때리니? 아우, 진짜. 어우. 어우. 메뉴 어디 갔어? 아, 진짜. 일이야? 나 갈래 그냥. 얘만 잡고. 아 밑에 것도 없네. 아아 아? 초반에 거기네. 이상한 애들 많아? 아, 2회차가 되면 이렇게 생기는구나. 야, 뭐가 그냥 이렇게 바뀌네 다? 아, 저기도 가보죠. 그럼 너무 밑에 끝도 없이 그냥 시작한 거 아니야? 야, 하마 오랜만이다. 나 얘한테 얼마나 많이 주고. 다크소울 하면서 얘한테 가장 많이 준 것 같아. 연기 교수보다 얘한테 많이 준 것 같아. 튼튼한 건 여전하시네요. 그쵸? 이 친구 이거. 아, 자. 우릴 몰라, 진짜. 무기를 버렸어. 무기를 버렸어. 에, 우리 뭐. 여기까지 와서 얘한테 이거 쳐맞아야 되는 거야? 야,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인간적으로. 이겨봐. 어우, 야. 아, 뭐야. 돌의 반지? 그거네. 처음에 똑같네. 뭐 더 좋은 거 주고 그런 거 아니네? 아, 처음에 못 먹은 무기 먹으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 보다. 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스킵 안 돼?
어험. 나 다시 1회차로 돌아갈 수 있나, 그럼? 그런 거 없네? 잠깐만. 이동은? 이동도 다 초기화 되겠네, 그럼. 아, 뭐야, 이거! 이거 이 2는 뭐죠? 핫토플 열기 2? 뭔 소리야? 아, 2회차? 아. 아. 그럼 뭐. 뭐야, 쟤는? 뭐니, 너는? 아, 이렇게 다 새로 나오네. 어우, 재밌긴 하겠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한번 깼기 때문에 더 쉽게 깨겠는데.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라가 받치지. 너 거기 사시고 난 일로 가시고. 뭐가 바뀌었는지 궁금하네요. 다 이렇게 있네, 암령 같은 게. 여기서 뭐 했길래 여기 다 죽어 있는 거야? 마을에는 뭐 아무것도 안 변했네? 기 빠지네? 여신의 축복. 오, 그럼 이게 다 이렇게 된 거네요? 바뀐 거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이러면 2회차로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2회차를 할 맘이 없거든요. 네. 2회차를 할 맘이 없습니다. 조만간에 노데스 클리어는 한번 해볼 생각인데, 2회차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같은 캐릭터로 같은 스토리 보면서 한 회차를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추가가 된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몬스터 몇 마리 추가된다고 특별한 게 뭐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크 소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만에 끝났네요. 자, 그럼 뿅.